안녕하세요, 디키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제품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버전의 DLX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정말 이 3.0 하면은 메카니까 특히 웨더링 정말 잘 표현해내기 때문에 3.0가 잘하는 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바로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버전은 최후의 기사 버전 바로 기사업이라고 부르는 그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패자의 역습 버전의 그 옵티머스 프라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뭐 리뷰 보실 수 있는데 그 제품도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 버전보다는 그 클래식한 패자 역습 버전을 좀 더 성향에 맞긴 하지만 아, 이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클래식한 버전을 패자 역습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세련된 업그레이드된 느낌의 이 기사 업대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를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의 이전 버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기사 업대장 장도 제가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트박스의 모습. 이 사실 전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세련된 느낌은 아니에요. 완구틱한 느낌의 패키지예요. 근데 또 나름대로 레트로한 느낌을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도 좋게 한번 해봅니다. 어렸을 때 문방구 가면 바깥에 쇼윈도에 막 이렇게 박스들이 쌓여 있잖아요. 딱 그때 감성을 그대로 담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박스가 아니고 본품이겠죠.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묵직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설명서와 워런티 시트. 3.0는 이 워런티 시트를 이용을 해서 AS를 받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는 제품을 만져보기 전에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요게 눈에 띄네요. 이야, 이거 진짜 멋있어요. 디테일합니다. 특히 이 칼날 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와, 여기 새겨져 있는 문자들 엄청 디테일하게 지금 새겨져 있는 게 보실 수 있죠. 진짜 멋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다이캐스트는 아니고 플라스틱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다이캐스트였다 그러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 다음에 방패. 이야, 정말 새덩이 같죠? 진짜 색감 끝내준다. 와, 이 기름때 묻은 표현. 와, 역시나 감탄을 합니다, 오늘도. 자, 그리고 이렇게 팔에 장착이 가능한 블레이드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워요. 팔에다가 장착을 할 때 필요한 추가 구성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드 교체용 이 파츠. 자, 근데 이렇게 작은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딩에 지금 먹선 들어간 거 보세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체용 추가 손 파츠는 세 쌍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주먹진 손은 한 쌍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토탈 네 쌍이죠. 편손 파츠, 무기를 잡을 수 있는 파츠, 자연스럽게 편 파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손 파츠의 디테일을 보니까 색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새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손 굉장히 디테일을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관절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몰딩이 돼서 도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거 전지가동손 하나 넣어줄 법도 합니다. 손가락 움직일 것 같은데 고정된 게 항상 아쉬워요. 자, 그리고 대망의 본체. 와, 역시 이 맛이지. 야, 손맛 끝내준다. 역시 이거지. 색감 끝내주죠. 지금 보세요.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하고. 와, 이전에 리뷰를 했었던 패자 역습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보다는 웨더링이 좀 그거보다는 약한 느낌이에요. 적절한 느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요거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바닥에 엄청나게 큰 베이스가 동봉이 됐어요. 이전에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동일한 스타일의 베이스죠.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따가 거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프로포션 보세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게 좀 호불호가 나뉘는 디자인이긴 했어요. 이전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느낌의 클래식한 느낌이었다면 최후의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이 굉장히 많이 디자인이 바뀌었죠. 중세시대의 그런 기사가 정말 갑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바뀌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들을 좋아했었는데 야, 요거를 피규어로 눈앞에서 보니까는 이 모습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 갑옷을 입은 듯한 이 디자인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프로포션으로 뽑아낸 이유는 트랜스포머는 원래 변신 로봇이잖아요. 3.0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들은 변신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대신에 로봇의 프로포션으로 올인을 한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야, 진짜 멋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색이 정말 3.0 잘하잖아요.
쇠덩이같이 표현을 잘 해내는데 요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웨더링이 심하게 안 들어갔어요. 완전 또 깨끗했으면은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심하면은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에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적당하게 웨더링이 돼 있어서 쇠덩이의 질감도 나타낼 수 있고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의 깔끔한 그런 외관 모습도 동시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야 색감 진짜 좋네요. 특히 이 메탈릭한 레드와 메탈릭한 블루 그 안에 실버까지 어디 하나 이 색감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색감뿐만 아니라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만 그렇게 기계적인 느낌이 아니고 현대적인 기사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듯한 외관이긴 하지만 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의 모습들에 보면은 되게 디테일함이 다 살아있어요. 기계적인 느낌이 아주 물씬 나가지고 아 진짜 디자인 잘 뽑았네요. 매끈한 갑옷 사이로 틈새틈새 보이는 이런 기계의 디테일한 모습들이 또 이 기사 옵대장만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디자인 정말 멋있네요. 최후의 기사 느낌 빵 납니다. 떡 벌어진 어깨, 울퉁불퉁한 가슴, 그리고 묵직한 다리까지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시 옵대장 최고. 자 다음은 관절과 가동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같은 것들이 간섭이 생기고 스크래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팔을 움직여보면 와 제가 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관절이 빡빡합니다. 역시 어깨 파츠 돌려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훨씬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지금. 와 그리고 이 안쪽에 관절들 안에 합금이 쓰인 게 바로 눈에 보이네요. 당연히 뭐 팔 360도 돌아갑니다. 와 이렇게 앞뒤로 어깨가 안쪽으로 개폐가 됩니다. 와 근데 관절 믿음이 팍팍 가네요. 아 기분 좋다. 그리고 팔꿈치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접히나. 자 요정도 접히네요. 이 갑옷에 걸려가지고 꽤나 그래도 많이 접히는 것 같죠. 이만큼 오므려집니다. 제법 많이 움직여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려면은 이렇게 앞에 스커트 같은 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옆에도 이런 스커트들이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벌려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간섭에 의한 스크래치나 파손을 막을 수가 있겠죠. 움직여주면 이렇게 와 관절 빡빡한 게 역시나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우와 이만큼 올라간다고 발이? 야 발차기 실화냐 이거? 뒤로 오는 거 엄청나게 이게 뭐야 이거 거의 말도 안 되는 지금 가동 범위인데? 우와 정말 요상한 모양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가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진짜 많은 움직인다. 대박 관절 진짜 짱짱하네요. 와 우리 허리 좌우로 이렇게 까딱까딱 아주 잘 움직이고요. 역시나 3-0답게 앞뒤로 오우 이만큼 우와 허리 이만큼 움직인다고? 3-0의 특장점 척추 모이기 야 진짜 허리 가동도 예술인데 이거 야 이 가동률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지금 잠깐 만져봤는데 와 만족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전에 패자의 역습 버전의 옵대장과는 엄청나게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느끼셨나요 지금 보시면서? 후두둑이 일단 없습니다. 후두둑이 이전 옵대장은 조금만 움직이다가 막 빠졌잖아요. 막 후두둑 외장 탈거가 됐는데 지금 움직이다가 외장 탈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후두둑만 개선돼도 정말 대단한 만족감인데 야 잠깐 만져봤지만 손맛 최고, 가동률 최고, 후두둑 없어서 정말 최고. 자 다음은 LED를 켜보도록 할게요. LED는 눈에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AG13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해요. 요거는 별도로 구매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이마 부분을 딱 눌러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두면은 LED 껐다 켰다 하는 거는 간편해서 좋아요. 큰 건전지가 두 개나 들어갔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 LED 효과는 조금 적은 게 항상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종종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켜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는 한번 킬라면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LED가 뭐 밝고 안 밝고를 떠나서 이렇게 온오프 자체가 간편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너무 작아서 티가 잘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파츠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작아가지고 자 이렇게 교체를 해봤는데 여러분 티가 나나요?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그다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세한 디테일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취향에 맞게 전투 모드나 일반 모드 번갈아 가면서 진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무기 파츠를 한번 장착을 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블레이드 이거를 빼고 이걸로 교체를 합니다. 이따가 껴주면 되는 거예요. 야, 이 블레이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꽤나 멋있는데요. 아주 꽉 기분 좋게 장착이 된 것 같아서 후두둑이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날카롭고 멋집니다. 자, 다음은 이 방패를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방패 진짜 멋있다. 와, 점점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의 매력이 날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검까지 한번 쥐어줘 봐야겠죠. 와, 근데 지금 이걸 끼다가 발견을 했는데 강제로 막 끼워 넣어서 힘들잖아요. 끼다가 스크래치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다가 얘를 먼저 끼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닫아주는 식으로. 자, 요렇게. 야, 요거 센스 이번에 정말 좋았네요. 이야, 이 검하고 칼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너무 멋있죠? 뽕이 확 차 오르네요. 정말 기사업 하는데 이래서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스타일의 그 옵티머스와는 너무나 다른 매력이에요. 이 검과 방패가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 전체적인 갑옷을 들은 프로포션과 디자인에 방패와 칼이 들어지니까 기사의 모습 그 자체, 트랜스포머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이 자체가 남자의 로망이지 않을까. 검과 방패 그리고 로보트. 정말 환상의 조합이네요. 자, 그리고 이 검을 또 방패에다가 수납이 가능합니다. 고정대가 연질 소재로 되어 있고 기분 좋게 꽉 들어맞는 게 아니고 걸쳐지는 느낌이라서 살짝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기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것도 나름대로 멋있네요. 등에다가 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에다가 방패를 찬 모습, 요것도 멋있죠? 자, 요런 느낌으로 칼을 여기다가 추가로 같이 이렇게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차렷 자세로 진열을 할 때 이 무기 파츠들을 보통 박스 안에다 넣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에다가 칼과 방패를 다 수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진열을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좋아요. 박스에다 안 넣고 이렇게 몸에다가 다 착용할 수 있는 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방패 없이 검만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점 굉장히 좋죠. 뭐 이 겉만 장착하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놔서 연출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요거 자세 멋있네요. 근데 아까 방패에 달렸던 요 파츠도 그렇고 요 칼 잡아주는 파츠가 전체적으로 꽉 잡아주지 못해요. 약간 연질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걸쳐지는 느낌이에요. 잘 건들면 이게 뚝 빠집니다. 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베이스 스탠드 여기다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등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똥꼬 부분에 부품을 빼면 끼워주셔야 돼요. 장착이 됐고 도색이 너무 안 돼서 생짜 플라스틱인 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옵티머스 프라임만 세워놓은 것보다 이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모습이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그 스태츄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 베이스는 함께 진열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공중부양으로 진열할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무기와 스탠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액션 포징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자의 역습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렇게 놓고 보니까 오, 이 패자의 역습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의 그 포스가 전혀 꿀리지가 않는데요. 이 패자의 역습 버전 같은 경우는 좀 키가 길쭉길쭉한 느낌이고 하체가 튼실하고 상체가 좀 약간 얄쌍한 느낌이라면 기사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체보다는 상체가 확 벌어진 그런 약간 헬창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두 개의 프로포션이 너무 다르고 어느 하나 둘 중에 뭐가 더 멋있다라고 감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걸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패자 옵티머스를도 좋아했었는데, 야,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너무 매력이 있네요. 오히려 기존에 이것만 소장하고 있을 때보다 두 개를 같이 소장을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프로포션 외에도 색감 같은 것도 많이 차이가 나죠. 이 패자 옵티머스가 좀 약간 진한 파란색이라면은 기사 옵티머스 파란색은 밝은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클래식한 느낌의 패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색감 외에도 웨더링도 좀 더 기사옷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둘 다 너무 멋있다. 같이 놓고 보니까 더 멋있어요. 같이 놓고 보니까. 자, 이번엔 최후의 기사, 동일한 영화에 등장했던 범블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게 세트죠. 최후의 기사 버전의 범블비와 최후의 기사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 야, 역시 옵티머스 프라임 옆에는 범블비가 있어야 되고, 범블비 옆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세트로 진열을 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의 그런 흥망 여부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과 기사 범블비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아이언맨도 때샷이 멋있지만 트랜스포머도 때샷이 진리입니다. 기계적인 느낌들이 한 대 뭉치니까 더 기계적인 느낌이 강렬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남자들이라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웬만하면 없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트랜스포머 라인업이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고,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더 이 모이면 모일수록 느껴지는 이 기계적인 감성이 정말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시리즈로 DLX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버전의 옵티머스 프라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진짜 역대급 옵티머스 프라임의 탄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이캐스트의 묵직한 손맛과 짱짱한 관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선이 된 이 후두둑이 진짜 없는 점은 너무 만족스럽네요. 역시 시리즈로는 트랜스포머를 정말 잘 만드는 제조사예요. 그리고 이 DLX라는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수집하기가 좋은 사이즈예요. 프리미엄 스케일도 있고, 큼지막한 그 스태츄, 뭐 프라이먼사들 제품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프라이먼 같은 그런 커다란 스태츄 같은 거 정말 멋있긴 한데, 사실 이거 집에다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수집하기가 영 까다로워요. 요 DLX 라인업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수집하기가 좋은 사이즈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나오는 이 트랜스포머의 DLX 라인업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패자이어스 버전의 메가트론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트랜스포머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DLX 라인업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정말 개선이 많이 돼서 단점 이라고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스가 참 같이 놔야 멋있거든요. 뭔가 균형감이 맞고. 그런데 본체 같은 경우는 워낙 리얼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이 베이스 자체는 도색이 전혀 안 된 그냥 생 플라스틱이라서 약간 이질감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욕심이 낸다 그러면은 베이스까지도 좀 이렇게 멋지게 도색이 돼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트랜스포머 3.0의 DLX 옵티머스 프라임 최후의 기사 버전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올리는 다양한 피규어 리뷰와 피규어 소식, 피규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꿀팁들, 그리고 피규어 라이브 방송까지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DK의 광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쌈바!